흔들리지 마자 우지야.
시간, 임금, 해고, 노동조합 무력화까지 역대급 노동계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3년 승리하는 작전, 승리하는 투쟁을 책임있게 조직해야 합니다. 노동자 대투쟁, 민중 총궐기, 다시 한번 항쟁을 조직해야 합니다. 함께 민중을 믿고 여기 오신 동지들의 힘을 모아서 단기간 연대로 2024년 3년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런 투쟁을 우리 대전 측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벌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민중인 동지들과 함께 맨 앞장에서 그 투쟁 책임있게 조직하고 벌여나가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민주주의를 투쟁을 하면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만큼은 절대로 이런 독재를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한 우리들의 각오 또 그런 희생 이름으로써 넓혀진 민주주의 지평을 여러 동지들과 함께 2023년에는 반드시 지켜내고 합심해가지고 반드시 연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민중의 힘은 세다. 민중의 심장은 뿌리에 있다. 민중의 중심부 뿌리는 결코 썩지 않는다. 똘똘 뭉쳐 연대하는 민중의 힘, 그 힘은 더없이 막강하다. 2023년 새해 새 희망의 동아줄 바투 잡고 민주주의 주인 되는 세상, 민주주의 승리의 꽃 깊이고 피워내리라. 서울중앙의 위원장당이 3년이 구형이 떨어졌습니다. 3년 떨어졌는데요. 10년 전거 사건을 요번에 때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월 6일날 선고인데 아마 지금 굉장히 저 분위기가 안 좋다고 그래서 진짜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어쨌든 친일청산을 아직 못해가지고 별 희한한 놈이 대통령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어설픈 그러한 시절이 아닙니다. 올해 일촉즉발의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실현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고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죠? 힘내고 건강해서 물리치십니다. 저희 결연하고 열심히 민중승리 2023년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 행동도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위원장인지 잊어버렸어요. 교회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남재용 목사님이시고요. 뭐였죠? 네, 박규영 목사님이십니다. 문화시민혁명의 부정면 지회장을 맡고 있는 서호재 시기라고 합니다. 이 발표한 안에서 문재인 정권 때부터 윤석열 정권까지 쌀값이 대폭락 하고만에도 불구하고 두 정권 모두 시장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좀 밀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정치원 취임하고 총선 방침을 제대로 정해서 한번 제대로 민중들과 한번 제대로 정권을 바꿔보려고. 그동안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하고 올해도 정말 많은 투쟁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여기 많은 민중단체들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언제나 앞에 서 있던 청년회처럼 올해도 함께 거리에서 함께 촛불 들고 투쟁에 앞서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행복한 시절이지만 우리 청소년들의 미약하지만 밝은 에너지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전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최명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뜰 거고요. 민주의 연대단체 회원동지 여러분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부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문을 보면 마치 온 국민이 다 중국 세력, 다 매달 300만원씩 저금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작정을 하고 기사들을 써내놨는 거야. 종부세 깎아준다니까 온 신문들이 다 환영 쪽으로 기사를 내보내고
검찰 파수 정치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적폐에 맞서 투쟁하는 2023년 그 길에 충남대 민주동문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상의 기초 단위 마을을 중심으로 주민과 지역과 함께 협력하고 서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행복한 지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활동가, 저희 마을 활동가라고 하는 이제 저희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게 아마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일 것 같아요. 예. 벌써부터, 해고자가 발생하고, 임금이 삭감되고, 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룡대 7명의 해고자, 오늘 카이스트의 고무진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또 선포하면서 투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대전지역본부 본부장 김경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민낙집회에서도 이미 크게 자행되었고요. 아마 이런 이제 심의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지난 20년, 30년간 투쟁의 길을 걸어왔다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갈 때에는 투쟁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데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안내해 보려고 합니다. 진보 정치, 정치 투쟁의 성공, 대전 유성의 호르몬본의 회원 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말 명절이잖아요. 모두들 차별없고 평등한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사회 민주 세상 유력하다!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한다는 그 정신에 맞게 우리나라 운명도 우리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는 그 결의대로 올해 민족 승리 또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그런 한 해를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소주 제대로 된 명칭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연 전국단체입니다. 저는 대전 충청본부 구본부장입니다. 지금 검찰 파슈 정치 윤석열 정권에 맞서 적폐에 맞서 네, 올해는 더 또 많이 찍고 기록하고 또 알려내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들 소망 중에 하나는 사진 찍는 횟수보다 이 지역의 단체들 찾아가서 평화통일 교육, 북녘 바로알기 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게 저희들의 자그마한 소망입니다. 2023년 어려운 투쟁의 시기이지만 겨루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기로 함께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한 해가 예상되지만 동지들과 함께해서 투쟁이 즐거운 2023년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박수로 할게요. 네, 코로나 시절이 지났고 더 큰 환상과 박수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 스스로 만든 권력이 필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아직 망설일까요? 똑같은 권력이 싫고 염증이 난다 하면서도 왜 아직 망설일까요?
속에 외치나